누군가를 바라보며 야 너는 정말 믿음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왜 그것이 부러운가요? 그 자녀들이 그 가정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유산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자라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에게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은 우리들에게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축복이 되어지는 아버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다시 한번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여기가 중요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너에게 있으면 좋겠어. 이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지금 아버지인 여러분들이 자녀들, 자라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물질을 물려줄 수도 있고 다른 거 좋은 거 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얘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말을 듣고 자라난 아버지에게로부터 이 신앙의 친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난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들이 영적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작용을 하는 거죠. 결국 내 호불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아버지가 자녀를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자, 이제 우리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어머니에 대한 역할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3절과 4절과 5절을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문맥상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며 참 기쁘고 참 네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좋은 이유가 5절에 나와 있는 거죠. 내 속에 거짓된 믿음이 없구나. 그게 사도 바울에게 이 디모데를 보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너에게 거짓된 믿음이 없는 이유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거짓 믿음이 없더니 너에게도 거짓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의 자녀들에게 보여서 보이는 참된 믿음은 어머니의 참된 믿음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축복의 가정을 원한다면 우리들이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거룩이 무엇이고 평화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땅히 행할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